안녕, 나는 다시 자카르타로 왔지. 페어몬트 호텔. 여기가 아주 좋은 게 뭐냐 하면, 나 여기 두 번째거든? 근데 두번다 스위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줬어. 그래가지고 아주 고맙게 왔지. 사실 기대를 했어.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스위트로 해줬으면 했는데 역시나 해줬어. 너무 고마워.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 감사 코멘트도 내가 일부러 이메일로 보냈거든? 그래가지고 막 너무 감동이었다 그래서 또 해줬나 봐. 그런 게좀 효과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보기에 외국인이라는 그런 메리트도 좀 어떻던 것 같고 아주 아무튼 굉장히 멋진 그런 곳이야. 일단은 전망도 멋있고 뭐 일단 호텔도 멋있고 이게 무슨 페어먼트 뭐 골드 스위트인가? 아무튼 그래. 그때도 한번 내가 두 번째인데 구조는 똑같아. 근데 좀 독특함이 하나 있었어. 뭐냐 하면 여기 뭐좀 여러 명 애기도 오고 막 그런 룸이었는지 이렇게 설치해놨더라고. 뭐 저거 없어도 있어도 없는 게 낫지 뭐. 근데 뭐 이렇게 해놨어. 물도 내가 아까 하나 먹었고. 귀엽네. 그지?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만 잘 거니까 뭐 요거는 필요가 없지. 아주 좋아. 페어몬트. 이게 서울에도 있지, 여의도에. 내가 아직 안 가봤거든? 거기도 뭐 아무리 싸도 한 3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한 33만 원 정도 하더라고. 진짜 특가일 때 20만 원 플러스 택스에서 그것도 있었는데 내가 예약해놨었거든? 근데 안 갔지? 왜안 갔지? 내가 그때? 뭐 했나? 아무튼 아주 멋진 곳. 그리고 이게 자꾸 오다 보니까 감흥이 좀 떨어지긴 해. 그래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처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. 뭐 배가 너무 불렀나? 공간도 아주 넓고 뭐 혼자 쓰기에는 뭐 넘치지. 그래 좀 휑한데 뭐 복이 터졌으면 뭐 그냥 터진 대로 살지 뭐. 그 항상 감사하며 아무튼 알았어. 나중에 다시 또 찍을게. 그럼 빠이빠이. 그 지금 점심을 기다리고 있어. 그럼 빠이빠이.